대체 태국인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을 단속하고 문제가 될 것 같은 태국인들을 입국시키지 않은 게 그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태국 총리가 비밀 회의에서 한 발언이 유출됐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태국 총리는 갑작스럽게 일본이 한국 침략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태국의 식민지가 됐을 것이라고 헛소리를 했다는데요. 게다가 태국과 일본은 가족 같은 사이라서 한국의 식민지 생활이 조금만 더 길어졌어도 일본의 자리를 태국이 차지해서 한국은 태국의 식민지가 됐을 것이라며 아깝다고까지 발언했다고 합니다. 식민지배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사람이 맞나요? 아마 식민지배를 당했던 국가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이토록 멍청한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국은 아시아 나라들 가운데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우리와 출발선부터 달랐습니다. 식민지를 겪은 아시아 나라들의 왕정은 대부분 몰락했는데 한국도 그랬고 베트남, 인도 대부분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 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경제 발전을 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태국은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라인 한국, 베트남 등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식민지배를 겪지 않았기에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은 덕분이었죠. 낮은 변동성의 환율과 매력적인 세금 제도가 포인트가 되었기에 1990년까지 태국은 두 자릿수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고 뉴욕타임즈의 칼럼은 그것을 다음 호랑이 경제라고 선언했을 정도로 태국의 성장은 엄청났는데요. 하지만 그 흥미로운 시기는 오래전에 지나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 차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태국은 중진국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국가의 경제에 투자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가 중공업에 투자하며 기업을 살리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을 때 태국은 얌전히 다른 나라가 주는 이익을 받아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줄 모르는, 아니 할 생각이 없던 것인데요. 생산을 더 결정적으로 확대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로 아직까지도 태국 노동력의 3분의 1이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보다 훨씬 높은 숫자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실제 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매우 의존한 상태로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상 태국을 일본의 경제 식민지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데요. 일본은 예전부터 태국을 동남아 진출에 허브로 보고 투자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일본은 태국 투자 2위 국가인 미국을 크게 앞서며 최대 투자국이 됐죠. 너무나도 공격적이었기에 당시 일본에 진출은 태국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1972년 태국에 일제 상품 불매운동을 발생시킬 정도였지만 일본의 투자는 계속됐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개발원조, 일본어 교육과 유학생 지원 등 일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건데요. 일본은 태국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해 마치 자신들이 기부를 하는 것처럼 도로, 철도, 공항 등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은 점점 자립할 힘을 잃어갔고 일본만 배가 불러갔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총리가 주장했던 일본과 태국은 가족 같은 사이가 아니라 일본이 일방적으로 태국의 자원을 빨아먹고 경제적으로 복속시킨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일본에 이어 중국도 태국에 욕심을 냈습니다. 태국은 대표적인 반공국가였지만 1997년 태국발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진 뒤 미국과 중국의 다른 태도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친중파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은 긴축 정책을 요구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필요한 돈을 주겠다 고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태국 정부는 화교의 사회 진출 제한을 푸는 실수를 하게 되죠. 태국은 중국에 고속철 사업권을 주었고 1대1로 사업에도 참여했으며 중국에 많은 권한을 준 결과 선거에서 화교가 전체 의석의 78%를 장악했을 정도로 정체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이게 태국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정치적으로는 중국에 잡아먹혔고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잡아먹혔으니 중일 그 사이쯤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심지어 중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기도 하는데요. 중국과 태국은 코로나 기간 2년을 제외하고는 2015년부터 해마다 공군 합동 훈련을 실시해왔죠. 지난 2022년 태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을 찾아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라면서 유대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태국은 잠수함에 이어 장갑차와 전차 등 중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이기도 했죠. 태국은 미국의 오랜 우방이지만 지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뿌라유 정권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 이라며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시작점에 있다는 말과 함께 서로의 관계가 끈끈함을 과시했습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듯 태국이 중국에 자이언트 판다 장기 임차를 요청했는데 중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서방과의 관계 악화로 과거에 임대해줬던 판다를 속속 되찾아가는 징벌적 판다 외교를 펼치고 상대국들 역시 추가 대여에 나서지 않는 모습과는 대조적인데요. 미국 중국 갈등 국면 속에서 오히려 점점 가까워지는 중국 태국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심지어 중국인들을 향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종지부를 찍고야 말았는데요. 태국의 총리는 중국을 큰형이라고 칭했는데 중국과 태국은 형제나 다름없고 중국이 큰형이라며 양국이 서로 의지해야 하고 태국은 큰형 중국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현재 태국은 중국에게 의지 중입니다. 게다가 태국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자 태국은 범죄 우려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줄어든 데 따른 특단의 조치로 자국 내 주요 도시에 중국 경찰을 배치하는 믿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태국 관광청장은 중국 정부가 파견한 경찰이 태국 내 주요 관광지에서 태국 경찰과 합동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태국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줄 수 있다며 중국 경찰이 태국은 안전한 곳임을 확인해주면 중국인 관광객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엄연한 주권 침해인데요. 당장 우리나라의 일본 경찰, 중국 경찰이 와서 치안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전 국민이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실제로 태국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독립된 주권국에서 타국 경찰이 순찰에 나설 이유가 없다. 치안권을 중국에 넘겨야 할 만큼 태국 경찰이 무능력하냐 등과 같은 질책이 쏟아져 나왔고 태국이 중국에 잘 보이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태국 총리는 중국 경찰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전면 취소했지만 이미 국민들의 신뢰는 잃었죠. 그래서 현재의 태국 사람들은 왕가 총리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무런 낌새도 느끼지 못하다가 중국 경찰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며 조금씩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데요. 태국인들은 정신 차려보니 이렇게 된 상황에 분개하고 있지만 어쩔 방법이 없고 그래서 한중일로 대표되며 예전에는 자신들보다 못 살았던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살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일본,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에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태국은 왕년에 한가닥하던 호랑이였지만 지금은 한국 호랑이에 깨갱하는 하룻강아지가 되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최근 태국 불체자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정치인들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의 선동되어 태국인들 역시 노코리아를 선언하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태국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태국인이 아닌 불법 체류자입니다. 특정 국가를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만 환영하는 것이죠. 현재 태국은 한국의 불체자 중 당당하게 1위 국가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는 걸까요? 무작정 권리를 주장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예의를 가르쳐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